나로 말할까? 그거 알아요? 뭔 개소리야! 마마무 한복 제가 만든 겁니다. 아직도 가요 대축제 마마무 한복 안 본 사람 있어? 빨리 봐.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 난리 난 마마무 한복 비하인드 썰 오늘 풀어드릴게요. 오! 한복한 인생 리셀TV의 황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게 리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해석까지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모습 어때요? 화사 같나요? 황사! 사실 이 제안이 가요 대축제 무대 2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일요일 날이었는데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마마무 측인데 그 한복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한다. 옷을 급히 만들어줄 수 있냐? 라고 해서 시간이 얼마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화사 씨는 그 VCR 맨 앞에 그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걸 먼저 찍어야 돼서 3일 뒤에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생방 때 입으면 되니까 2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넉넉하게 있지 않냐고 아니라고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엄청 고민했어요. 뭘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못 만든다. 솔직히 3일 안 어떻게 옷을 만들어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마마무잖아요. 또 마마무 얼마 좋아합니까? 그리고 마마무에 또 전주의 딸 두 명 있지 않습니까? 화사와 휘인. 제가 또 전주의 딸이기 때문에 친근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안면식은 없었지만 그래서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고요. 무리해서 짬을 내서 동참하게 됐고요. 일단 어떻게 난리가 났는지 유튜브 안에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KBS에서 그 방송 끝나고 직캠을 올려줬거든요. 와, 한복 실화가요. 춘선을 더 예쁘게 만들어준 듯한 매력. 써보니까 리셀이란 브랜드 한복이던데 카드랑 콜라보한 한복도 멋있고 마마무랑 콜라보한 이 한복도 장난 없네요. 여러분 한복 입으면 왠지 춘선을 다 가릴 것 같고 우리 아티스트의 매력을 다 가릴 것 같지만 이번 마마무가 함께한 한복은 약간 모던 한복이라고 해서 한복과 현대적인 걸 섞어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민소매도 있고요. 꼭지 같은 것도 있고 시스루도 있고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를 섞었기 때문에 전통 한복처럼 무조건 두목을 막 덮고 가리는 이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동작도 충분히 노출이 가능한 거고요. 이런 이국적인 인생 아그라바 버전까지 냈던 노래에 한복을 시도할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 창의적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려서 겜동겜동. 이 아이야 곡 자체가 약간 아라비아풍으로 해서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 무대 등장할 때부터 뒤 배경에 한국적인 전통 문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복을 입고 나오는데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건 절대 그 어떤 말로도 문별이 잘생긴 꿈을 표현할 수 없어. 레전드 직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안 울릴 정도랄까? 아니 근데 잘생긴 것도 만만치 않은데 진짜 춘선 왜 이렇게 깔끔해 문별이. 이 의상 제발 꼭 다시 입어주세요. 이런 댓글들과 주상전화 때문에 어제부터 이렇게 계속 안 잡혀요. 손에 아 진짜 생각나서 미치겠네? 하면서 약간 주상전화 백성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문별님의 의상은 왕 옷에서 모티브를 땄어요. 여기 어깨를 딱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여기 붙인 게 네, 용뽀라고도 부르는 임금의 옷에만 붙이는 장식을 사용을 했는데 문별씨 옷의 포인트는 뭐냐면 엔드로 지너스로 들어보셨어요? 양성,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그 패션 기법이에요. 그래서 문별님 옷을 보면 이쪽 반은 두루마기 형태도 있고 이쪽 반은 그냥 테일러드 수튼처럼 해놨어요. 옷적으로 봤을 때도 서양과 한국적인 걸 두 개를 동시에 섞어서 약간 양면성을 보여주고자 한 그런 디자인. 단발머리 신의 한수. 그나저나 윤핑크 너무 잘 어울린다. 리더님 턱단발 예쁘시고 한국의 손민정 최고다. 솔라님은 피팅할 때부터 머리가 딱 단발로 되어 있더라고요. 딱 피팅을 해보는데 오 느낌이 여전사 느낌이 딱 나는 거야. 스타일링 대박이겠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 피팅할 때부터 좀 느껴졌었고요. 특별히 솔라님 같은 경우는 여기 가슴 부분을 좌우 기대칭을 줬어요. 이거는 멤버 분별이랑 연결성을 주기 위해서 반반을 넣은 거고요. 가지가 다 금박 손민정으로 되어 있어요. 포인트는 이 위에로 이 살구색으로 저고리를 만들어서 길게 손보다 훨씬 긴 길이로 만든 다음에 여기 턱거든요 이만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과 한복의 미를 좀 표현하려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밤 중에 염색약 뿌려가지고 소매를 그라데이션으로 염색을 했어요. 오늘 우리 휘니 분위기 무엇? 한복에 비녀 꽂았을 뿐인데 왜 조선시대 미인이 눈앞에 진심 정의의 미모 열리한다. 너무 예뻐 사랑해 언니. 이거구나 호의무사. 비녀 진짜 신의 한수였다. 음색 춤선 둘 다 씹어드시고 세계 자체가 된 정비인. 사실 휘니님은 원래 무사 느낌은 아니었어. 이 옆쪽에 이 장식한 주렁주렁한 이게 퓨전이 아니고요. 페럭이라고 부르는 대레복에만 쓰는 장신구예요. 그러니까 대레복이 뭐냐면 그 임금님이랑 왕비님이랑 결혼할 때 면류관 쓰고 엄청 크고 평소에 있던 것보다 화려한 그 옷을 입잖아요. 그 대레복 양 옆구리에 차던 장식이에요. 특히 휘니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약간 버버리 코트 같은 이런 코트를 입는 게 되게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리슬의 기존에 있던 트렌치 도포 코트 그 패턴을 변형을 해서 만든 거고요. 아시겠지만 도포는 원래 선비님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막바지에 딱 스타일링을 해보니까 뭔가 밋밋한 느낌을 요구하셔서 급하게 진짜 호시를 만들어서 끼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하니까 아마 호위무사 같은 느낌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사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한복이 무대장인 퀸 화사를 입은 최고의 무대. 야, 한복이 화사를 입었다. 아, 저도 매우 공감하는 표현이에요. 화사가 한복을 입은 게 아니라 한복이 화사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약간 화사님은 퀸 당장이라도 지휘봉을 거느리고 나라를 다스려도 무방할 만큼의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 네,
요런 게 딱 느껴지는데 특별히 그 입었던 패턴이 요 옷하고 비슷한 옷인데 여기를 이렇게 파서 풀터넥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깨나 이런 춤을 췄을 때 굉장히 돋보이도록 만들었고 이 위에 얇은 노방으로 된 겉저고리를 한 개 더 만들어서 두 겹으로 입었는데 여기 가슴 부분에는 매듭 단추를 달아서 조금 더 한국적인 느낌을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댓글 중에 와 진짜 한복 잘 입었다 5조 5억 번 입어달라 재탕 3탕을 해달라 알비더 보고 있어요? 재탕 3탕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옷은 그럼 이제 또 안 입나요? 그랬더니 거의 안 입는데 한 번 입고 방송에 나간 건 또 다른 방송사에서 입으면 바로 재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한 번만 딱 입고 만약에 입으면 그런 방송이 아닌 행사 축제라든지 뭐 요런 데서는 입을 수가 있다고 해요. 아 근데 바라건대 콘서트 같은 데서 한 번 더 입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이 마음 한복은 너무 예뻤어 그러지 말고 좀 입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스타일 팀한테 이렇게 매번 무대 때마다 옷을 제작을 하느냐 제작을 한대요. 그러면 그 제작하는 팀이 따로 있을 텐데 어떻게 저희랑 콜라보 요청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한복은 일반 옷하고 좀 달라서 그냥 본인들이 창작을 해서 만들기에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전문성을 띄워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감동을 한 게 본인들도 의상을 만들던 의상 팀이 있을 거고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건데 한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격식을 갖춰서 전문가를 통해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 부분이라 진짜 이 무대 하나까지도 프로답게 만들려고 엄청 고민하고 또 쓰고 타일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걸 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재밌는 거 흥미적인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소름 돋은 기회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누나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 공연에서 솔라, 문별, 핀, 화사 의상에 대해서 문제가 중국에서 생겼어요.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DM을 받았으니까 약간 말투가 좀 어눌한데 번역기를 돌린 것 같아요. 공연 복장에 등장한 중국 글자와 문화는 욕설 투성이었다. 아 벌써 말 틀렸어. 중국 글자래. 훈민정음이라니까? 세종대왕님이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지? 뭔 개소리야. 문화는 욕설 투성이었다. 내용이 즉슨 이때 입은 옷들을 중국인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중국 팬들 사이에서 이걸 해명을 해야 된다. 앞으로 중국에서 진출을 해야 되고 시장에서 운영을 계속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 중국 사람들이 확대해서 말하고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DM이 온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한국 사람의 글이 써진 한국 옷을 입었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영어로도 보냈어? 이것도 못 알아들을까봐. 이거 여러분 해명을 해야겠어요? 해명이 뭐가 필요해? 한국인이 한국 입은 걸. 오늘은 마마무 한복 제작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마마무가 이렇게 세계적이고 수많은 전세계 팬들을 얻을 수 있었던 계기는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멋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걸그룹처럼 뭐 예쁘고 어떤 숙녀의 그런 이미지를 쫓기보다는 본인들의 색깔에 맞춰서 처음부터 데뷔 때부터 밀고 나간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었고 그래서 이런 마마무 한복 무대에도 사람들한테 찬사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의 기준을 맞춰서 살기보다는 자기다움을 멋있게 드러내는 이런 아티스트인 우리 마마무를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해 나가는 미슬이 될 수 있도록 미슬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